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만 년 전으로 조선시대 궁궐이나 민가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밤에 호랑이가 한양의 근정전 뜰에 들어왔다. 창덕궁 후원에 범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부각에 가서 잡다. 좌우 포도장에게 명하여 창덕궁에서 사람을 문 호랑이를 잡도록 하다. 조선의 호랑이와 그로 인한 피해가 하도 많아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문상을 다니고 나머지 절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 조선에서는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하러 다닌다라는 말도 있었다. 나라에서는 툭하면 호랑이 소탕령을 내렸고 호랑이나 표범 등 맹수 사냥을 전담하는 특수부대인 착호갑사를 선발해 훈련시켜 투입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늘 호랑이와 전쟁 중이었지만 일본엔 호랑이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 때 일본에서 온 사신 중태가 돌아갈 때 호랑이 고기와 쓸개, 뼈를 얻어간 기록도 있다. 당시 일본 무장들 사이에선 호랑이 고기가 기력을 보충해준다는 설이 돌아 보양식으로 꼽히기도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으로 출병가는 장수 기카와 히로이에와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특별히 호랑이 사냥을 지시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무장들의 호랑이 사냥 이야기 중 가토 기요마사의 호랑이 사냥이 가장 유명하다. 임진왜란 원년 일본군의 무장인 가메이 고레노리는 부산 근처의 기장성을 점령해 히데요시에게 호랑이 한 마리를 보냈다. 드물게 보는 거대한 호랑이였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교토의 고요제이 천황에게 보였다. 그리고 호랑이를 수레에 싣고 장안을 돌아다녔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뻐서 미친 듯이 춤을 췄다고 한다. 히데요시는 장수들에게 호랑이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보내라고 명했고 왜군 장수들은 조선의 호랑이를 경쟁적으로 사냥했다. 히데요시의 부하가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보낸 공문서엔 호랑이 가죽, 머리, 뼈와 고기, 간과 담을 목록 그대로 받았습니다. 히데요시님은 기뻐하시며 드셨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다.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 해인 1593년 첩 요도 도노와의 사이에서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얻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6세였다. 가토 기요마사는 1592년부터 히데요시에게 호랑이와 가죽 5장을 바쳤다고 하는데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상인에게 호랑이 가죽 1개와 큰 그릇 10개를 선물로 보낸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가 발굴되기도 했다. 왜소한 몸집에 원숭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히데요시는 몸보신을 위해 호랑이 간과 쓸개까지 먹었지만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치열했던 1598년 8월 6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호랑이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는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잡아 없앤다는 의미의 해수구제 정책을 펼쳤다. 그러자 사업가 야마모토는 임진왜란 때 침략에 선봉에 섰던 가토 기요마사를 본받는다면서 야마모토 정호군을 조직하여 한반도 전국으로 원정 사냥을 다녔다. 야마모토는 포획한 야생동물 고기로 각종 요리를 만들어 고급 호텔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시식회를 가졌고 이런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정호기라는 책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 이후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 남한에서는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잡힌 호랑이가 마지막이었다. 표범은 해방 후에도 간헐적으로 포획되었으나 1970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잡힌 것이 최후 기록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1987년 자강도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마지막 포획 기록이다. 북한에 아직도 표범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흔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